음식물 재활용 하듯이 이제 인수분해 활용을 한번 해보자. 이렇게 봐봐. 딱 문자로 계속 인수분해가 등장하다가 숫자가 딱 나왔지. 그런데 이거 X 뭐한 특정 숫자를 X로 잡을 건데 어느 건 잡느냐 이 말은 봐봐. 1420 두 군데 보이지. 그럼 1420을 X로 잡아란 말이야. 그 다음에 X로 잡고 그건 나중 일이고, 더 급한 일은 맞지만, 일단 이 공식, 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할 거란 거야.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. 요거. 그럼 여기서 보자. 라지, 이렇게 바뀌는 거지. X로 잡으면 1420을 라지 X라 하면, 라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라지 X 1420은 라지 x보다 하나 더 많으니까 라지 x 더하기 1. 그 다음에 원래 더하기 1이 있으니까 더하기 1이라 적지. 그 다음 봐봐.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변신의 천재야. 야, 어저께도 변신하더라고. 대단해, 이런. 그래서 1의 세제곱으로 변신시켜가지고 요 공식을 쓰면 다음과 같이 나와. 라지 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으로 됐지. 그 다음, 오, 봐봐. 라지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분자에도 있고 분모에도 있지. 그 다음에 분수꼴이라는 거는 분수 뭐야? 약분하면 되잖아. 약분해버리면?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조금 고단위 수학으로서 약분할 수 있을 때 이유는 라지 x 제곱은 양수. 그 다음에 아까 라지 x 1425소 양수. 플러스 1도 양수니까 양수, 음수, 0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진다 이 말이겠지. 그 다음에 뭐 그거는 뭐 아주 그런 설명 필요 없고 일단은 라지 x 마이너스 1이 이 문제의 답이니까 1420이었잖아. 빼기 1하면 1419가 이 문제의 답이 된다. 자, 이렇게 이거를 뭐 나는 뭐 젊어서 고생 사살 거야 이래가지고 이거를 뭐다 계산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 친구 난 거리가 멀어졌어. 이거 인수분해 활용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와. 그래서 인수분해 활용을 하는 문제 잘 나오지. 음식물 재활용 하듯이 해보자.